박앤코의 출근 전입니다. 한 주 시작되는 오늘인데 4월장에 대한 흐름이 워낙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담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 다시 임박했고 코스닥은 20여 년 만에 102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증시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서치 센터장들 코스피 3300 간다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삼성, IBK, SK증권에서는 코스피 3,300선 전망을 했고요. 키움에서는 더 3,400, 대신에서는 더 3,630선까지 내다봤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야기할 때 미중 갈등이나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지만요. 자, 그럼 어떤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분명 1월과 지금 숫자가 비슷한 상황까지 와 있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1월 때 느꼈던 초조함과는 조금 다르죠. 생각보다 안정화되는 심리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월보다 부담은 줄었고 기대는 올랐기 때문입니다. 1월에는 마구마구 달리면서 서로 눈치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다면요. 이 3개월간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는 언더퍼폼하면서 진폭이나 변동성 지수가 안정을 찾았고요. 가격 부담이 가격 메리트로 바뀌었습니다. 그 주요했던 이유는 바로 실적과 지표가 개선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연준도 한몫을 했습니다.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했어요. 우리 긴축 그렇게 갑자기 안 할 거야. 너희들이 사인 주고 준비될 때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외환시장과 금리 움직임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일단 글로벌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안정을 찾고 달러 변동성도 안정을 보이면서 시장의 심리가 많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가요. 외환시장에서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 유입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001년도부터 1100원에서 1150원 사이에 있었을 때 외국인 수급이 많이 유입됐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17원, 112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 보면 외국인 수급 들어올 거야라고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섹터를 주목해야 되고 IT, 자동차, 화학, 건설, 금융 4월 들어 외국인이 매수를 늘렸던 만큼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기대는 이 정도로 안고 가겠고요. 다음은 이슈가 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품귀 현상 계속해서 뉴스로 접하죠. 무슨 완성차 업체가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계속 접하는데 아직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혹은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슈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쉽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시작해보죠. 일단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라는 질문부터 하죠. 자동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인포테인먼트, 파워 혹은 구동, 제동장치, 내비, 오디오 그리고 스마트 키까지 다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내연기관에서는 2,300개 지금 반도체 들어가고요. 전기차에선 더 늘어나요. 600개에서 900개. 자율주행차에선 무려 2,000개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더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 던져보죠. 차량용 반도체 왜 부족한 겁니까? 작년에 전망부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차 안 팔리겠는데 생각하고 차량용 반도체 주문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에서는 그럼 우리 수익성 좋은 PC용으로 생산 라인 바꿀래? 이래서 생산 라인을 전환시켰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많이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차가 잘 팔렸던 거죠. 차가 잘 팔리니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됐고 2배, 3배 가격을 줄게 해도 없어라는 형식이 된 거죠. 결국 그래서 품귀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 그러면 지금부터 공장 열심히 돌려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들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는 10% 비중밖에 되지 않는 아직은 조금 적은 시장이고요. 수익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들 유인이 적죠.
그런데 만드는 것도 복잡해요. 차는 목숨과 직결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명은 15년 이상이어야 되고 기온에도 잘 버텨야 되고 차량용 반도체는 재고도 30년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리콜이라도 발생하면 그 비용 부담이 상당하죠. 그래서 만드는 업체들이 극소수입니다. NXP나 인피니언 혹은 일본의 르네사스 등이 서로 점유율 나눠먹기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국내 업체들은 뭐 하는데? 우리 반도체 강국이라며?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한국 기업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돈이 안 되고 만들기는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작은 시장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일단 한국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98% 해외에서 가져오고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더 많이 생산할 가능성은 없어?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일단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 그룹 대표들 외엔 모르겠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성능도 올라갈 거고 그럼 결국 수익성이 올라가지 않겠어? 그럼 뛰어들 거야 라는 기대인 겁니다. 그리고 대내외에서 생산 압박을 가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 회의에서 삼성전자 불러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 투자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타격이 있었을까요?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요. 뭐 적게는 1달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1달러 칩이 없어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이 중단되며 70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NXP나 인피니언 혹은 이 르네사스 등은 지진이나 화재 한파로 인해 공장 가동도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공급 차질이 더 심해지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는 TSMC 정전 소식까지 전달됐습니다. 이 TSMC는 이 차량용 MCU 칩 생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또다시 공급 부족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다음 질문 가보면요. 인터뷰입니다. 완성차 업체에만 타격일까요? 일단 이 도미노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칩 부족으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TV, 가전까지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리드 타임이 일부 품목은 2년까지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반도체가 없어서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면 결국 생산을 못할 거고 철강사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판 수요가 감소하면 이제 나아지고 있는 철강업체들 실적 타격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 스토리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고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꼽히네요. 유니퀘스트, 유니트론텍, 텔레칩스, 혜성DS 많이 올라온 종목도 보이고 생각보다 못 갔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한번 잡아서 이들 종목도 좀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앤코의 뇌피셜로 황급하게 주말 질문을 보내봤습니다. 주말에 죄송한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 종목 괜찮은 거 있을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가 지금 떠오르는 건 혜성DS 아니겠습니까? 1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네요. 혜성DS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혜성DS가 혜성처럼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에서 앞으로 들려오는 이슈들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면서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박앤코의 출근전이었습니다.